이번 장마 폭우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위로를 전합니다. 한, 이런 분들 빼고요. 알, 박, 기. 호이. 뚜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이입니다. 대전에 또 좋은 도지 차박지가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안 가냐? 캠핑을 할 수가 없어요. 알바끼가 너무 많아가지고 노르벌 야영장, 흑석유원지, 그리고 여기 상보안유원지. 최근에 장마 때문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도지들 상황은 어떨지, 장마 때문에 알바끼들은 어떻게 됐을지, 자연 철거 응징이 되었을지 한번 살펴보러 왔고요. 지금 입구에서 얼핏 보기에도 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럼 함께 가볼까요? 와, 처참하죠. 여기도 처참합니다. 이 카라반 보세요, 카라반. 겉으로 봤을 땐 멀쩡해 보이는데, 지금 여기 빠져 있던 거를 우선 빼내신 것 같습니다. 지금 바퀴를 보시면 상태가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밑에 출입구 쪽 계단도 한번 보시면, 와, 옆에 나뭇가지랑 아마 떠 내려오다가 이쪽에 나무가 있어서 여기서 멈춘 것 같아요. 와, 대박. 지금 카라반이 엎어져 있어요. 이거 인터넷으로 봤던 카라반인데, 와, 그 떠 내려가고 있던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왔었거든요. 아, 이렇게 버려져 있습니다, 지금. 아마 이런 축 같은 것도 다 틀어졌겠죠? 와, 내부도 한번 볼게요. 와, 난리가 났습니다. 다리 밑에 텐트 보세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저쪽 보시면, 와, 난리 났습니다. 저기도 지금까지 본 거는 사실 유원지 초입이고 이제부터가 그 유원지 입구인데요. 아, 살짝 두렵습니다. 안에는 어떤 상황일지. 아, 여기 어마어마해요. 지금 처참합니다. 지금 완전 쓰레기장 다 됐어요. 와, 지금 여기 타프 스크린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난리 났어요. 아, 왜 이렇게 장마 비가 예고가 되어 있었는데, 뭐 테이블 의자 같은 것도 보면, 와, 지금 여긴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 바닥이 온통 뻘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와, 지금 보시면, 와, 안에 이렇게 살림을 차려놨는데, 그래도 한번 오긴 오셨나봐요. 오셔서 뭐 저런 이불 같은 거 안 적게 올려두신 것 같은데 뭐 별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기 냉장고도 있네요. 전기는 어떻게 쓰셨지? 발전기 쓰셨나? 아, 저기 차 들어가는 거 보이세요? 여기가 드디어 유원지 입구인데요. 와, 난리 났습니다. 난리 났어. 와, 지금 이거 보세요. 완전 쓰레기장 다 됐습니다. 와, 그러니까 알바끼를 진작에 다 철거시켰어야 되는데 어차피 이렇게 다 자연 철거 될 거거든요. 그럼 주인들이 이걸 안 치우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그냥 다 철거시켜 버렸어야 되는데 이게 머뭇머뭇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와, 이 돌까지 뽑혔어. 지금 이 안내판 비석까지 뽑혔습니다. 이 정도로 여기가 물이 다 찼었단 말이에요. 와, 골멘 텐트. 와, 안타깝네요.
여기는 계속 캠핑을 하실 건가 봐요. 다 말려놓고 계셔. 와, 지금 엄청나네요. 여기는 노르벌 야영장인데요.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문까지 써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하천관리사업소에서 이렇게 안내문까지 붙였었네요. 노르벌은 뷰가 진짜 좋아요. 확실히 평소보다 수위가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안내판까지 이렇게 무너졌고, 여기도 모든 지금 안내판 같은 것들이 다 뽑혔어요. 지금 안내판이 다 뽑혔습니다. 이쪽에서도 조금 알박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 이미 떠내려간 것 같습니다. 와, 여기는 깨끗하게 다 쓸려갔네요. 여긴 그래도 살아는 있는데 이렇게 곰팡이가 너무 많이 썩어서 쓸 수가 있나 이거. 여기가 난리 났네요. 지금 앞에 있던 코오롱 스포츠 같죠? 여기 코오롱 뭐 메가팰리스 아니면 슈퍼팰리스 같은데 지금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저 뒤에 있는 텐트랑 같은 텐트였나봐요. 슈퍼팰리스죠? 아, 코오롱 텐트도 저도 써봐서 알지만 정말 튼튼한데 지금 스킨은 뭐 다 찢기고 폴대는 다 부러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지대가 높아서 살았나 본데. 아, 그래도 이 텐트도 오래되긴 했어도 비싼 텐트인데 위에는 거의 뭐 살림집을 지어놓으셨네요. 저긴 좀 멀쩡하네. 좀 얄밉다. 와, 무슨 빨래까지 말리고 계세요. 와, 물살 봐요. 엄청 빨라요. 이 위에까지 물이 찬 거 보면은 이 라인 따라서 저쪽까지 다 물에 잠겼었다는 건데, 아, 여기도 다 알바키 텐트가 있었겠죠 원래. 그래도 이렇게 싹 정리되니까 뷰는 너무 좋은데요. 여기는 물언니 다리고요. 보시면 여기도 난리가 났어요. 지금 뭐 조그만한 텐트들 다 무너졌고요. 와, 저기 난로도 있네요. 난로가 있는 거 보면 꽤 오래 계셨나봐요. 이 텐트는 납작하게 바닥에 붙었네요. 그리고 여기 화장실 있는 쪽 포인트들은, 여기가 원래 인기가 많았던 곳인데 여기는 사전에 정리를 싹 해가지고 깨끗합니다. 이렇게 사전에 미리 입구를 봉쇄해서 차량이 못 들어가게 막아놨더라고요. 화장실 건너편 천변에도 알박기들이 조금 있었는데 아마 다 휩쓸려 내려간 것 같습니다. 자연 보호, 캠퍼들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기본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